S.O.L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면서 두 차례나 중단이 된 끝에 경기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협회와 선수를 포함한 조직위원회 회의 결과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서 라운드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최종 라운드는 취소되었고요. 본 대회는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예. 상금도 이제 3라운드 54홀이 지났기 때문에 100% 선수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우승자는 성유진 선수죠. 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또 일몰 시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일몰이 5시 39분인데요.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면은 경기를 5시 39분에 마치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경기 지연이 되기 전에 이제 오늘 4라운드 경기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까지 김재희 선수가 3타를 줄여내면서 14 언더파로 선두에 올라 있었고요. 또 이승현 선수도 역시 3타를 줄여내면서 김재희 선수와 한타차 2위, 이혜원 선수가 한타 줄여내면서 12 언더파 3위에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임진희 선수도 11 언더파. 그리고 어제까지 3라운드 성적 확인해 보시죠. 성유진 선수가 샷 이글을 포함해서 타수를 많이 줄여냈는데요. 12언더파, 그리고 한타차 추격하고 있던 이혜원과 김재희 선수 11언더파로 공동 2위의 랭크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종 라운드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본 대회는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축소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우승자는 3라운드 1위를 차지했던 성유진 선수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SOL 챔피언십 2023 우승자 성유진 선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골프 경기의 일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뭐 경기를 잘한 선수들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일단 뭐 날씨 앞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좀 마냥 웃음을 보일 수는 없는 성유진 선수예요.